안녕하세요,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올랜도 디즈니 월드 애니멀 킹덤의 탑10 어트랙션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 월드 4개 테마파크 중 하나인 엡캇의 탑10 놀이기구와 공연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타칭 테마파크 덕후인 테마파크 버프의 추천이니까요.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역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12. 미션 스페이스. 이 놀이기구는 다소 디즈니스럽지 않은 어트랙션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극강의 스릴은 없는 시뮬레이터 놀이기구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작은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탑승을 하게 되는데 각자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사실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탑승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 놀이기구의 탑승 공간이 실제 캡슐형 우주선처럼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주비행사들이 받는 중력 가속도 훈련시설처럼 움직이는데요. 민감한 사람들은 극강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중력 가속도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즈니는 그린 미션, 오렌지 미션으로 나누어 그 난이도에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이시라면 그린 미션을 먼저 타보시고 난 후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오렌지 미션을 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렌지 미션은 확실하게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의 중력 가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탑승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폐소공포증이 없는 저도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거든요. 9위 엡캇 포에버. 매직킹덤의 불꽃놀이처럼 하루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엡캇만의 야간 공연입니다. 엡캇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호수에서 진행되는데 호수 주변에 빙 둘러서서 볼 수 있죠. 엡캇 포에버라는 공연은 단기로만 진행되고 추후에는 하모니어스라는 공연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사실 명칭만 바뀔 뿐 호수에서 진행되는 불꽃놀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직킹덤의 불꽃놀이 못지않게 굉장히 화려하지만 9위로 뽑은 이유는 공연 관람 방식 때문인데요. 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와는 달리 호수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형태라 집중력이 좀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에 대해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력이 분산되는 형태, 즉 한쪽이 무대가 되는 형태가 아닌 개방형 공연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엡캇에서 하루의 마무리는 이 공연이 필수인 건 확실하니까요. 꼭 이 공연까지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8위 Living with the Land. 다소 교육적인 컨텐츠들이 있는 엡캇 테마파크답게 땅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관람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실제로 여러 작물을 기르고 있는 온실에도 들어가게 되죠.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미래에는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엡캇에 있는 놀이기구 중 가장 교육적인 형태인지라 영어를 잘 모르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고 영어를 잘 듣는다고 해도 재미를 느끼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엡캇에 있는 놀이기구가 대부분 그러하지만 오직 엡캇에서만 타볼 수 있고 디즈니 느낌이 완전히 없는 놀이기구인지라 그 묘한 신선함에 은근 인기 많은 놀이기구 중 하나입니다. 7위 스페이스쉽 어스. 디즈니 테마파크에는 언제나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요. 엡캇의 경우는 이 구형태의 건물이 바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서울랜드의 상징과 비슷하죠? 구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건물 안에는 스페이스쉽 어스라는 이름의 다크라이드가 숨어 있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차량을 타고 구 모양의 건물 내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언어, 즉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탑승 도중 차량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각자가 선호하는 미래의 삶은 어떤 것인지 설계해 볼 수도 있죠. 2020년 올해에는 대대적인 리뉴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탑승이 가능할 것도 같네요. 6위 디즈니 앤 픽사 단편 영화 페스티벌. 일반적인 영화관처럼 정말 영화를 보는 게 다지만 픽사의 단편 영화를 한 자리에서 쭉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어트랙션입니다. 특히 더운 날에 시원한 극장에서 묘한 감동을 주는 단편 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행복하죠. 그것도 픽사 단편 영화니까요.
디즈니와 픽사의 본편 영화가 시작하기 전 나오는 단편 영화를 한 번쯤은 극장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와 픽사 영화를 줄곧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한 번쯤은 봤음직한 단편 영화들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솔직히 없지만 그 감동은 그대로죠. 에프캇을 하루 종일 걸어서 힘들 때면 이곳에 들러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5위 The Sea with Nemo and Friends. 바다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위치한 니모를 찾아서 놀이기구입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차량을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 니모를 찾아서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줄줄이 이어진 차량을 타는 놀이기구 시스템을 옴니무버라고 부릅니다. 이런 옴니무버로 된 놀이기구로는 디즈니의 헌티드 맨션, 인어공주 어트랙션이 있는데 이것들과 비교하면 더 시 위드 니모 앤 프렌즈는 다소 밋밋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실제 아쿠아리움, 즉 수족관에 영상을 쏜다는 것인데요. 실제 수조 안에 니모를 찾아서 캐릭터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타고 나오면 디즈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족관도 직접 관람할 수 있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미키도 만날 수 있습니다. 4위 Journey into Imagination with Figment. 이 놀이기구도 엡카시니까 있을 법한 라이드입니다. 상상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놀이기구인데 타는 내내 피그먼트라는 이름의 보라색 용이 등장하죠. 우리가 차량을 타게 되는 곳은 인간의 오감, 즉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박사의 안내에 따라 청각, 시각, 후각에 대한 연구실을 들리게 되는데 들리는 공간마다 피그먼트가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로 촉각과 미각 연구실을 가지 못한 채 투어가 종료되었는데 피그먼트가 상상력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면서 신기한 세상을 잠시 여행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오감과 별개로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놀이기구는 피그먼트라는 캐릭터를 몰라도 타고 나오자마자 피그먼트와 피그먼트가 불렀던 노래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직접 타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3위 Soarin' Around the World. 이 놀이기구는 엡캇뿐만 아니라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상하이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시에서도 타보실 수 있는 플라잉 셔터입니다. 허공에 매달린 형태로 탑승해서 큰 스크린을 통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롯데월드의 플라이벤처와 유사합니다. 타면서 세계 곳곳 유명한 곳들을 날아보게 되는데 가는 곳에 따라 특유의 향기를 맡아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 놀이기구가 오픈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기구가 처음인지라 굉장한 충격을 주었었죠. 그 인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면서 내가 아는 세계 명소는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세어보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2위 프로즌 에버 애프터. 최초로 겨울왕국을 테마로 하는 어트랙션입니다. 보트를 타고 겨울왕국 속 세상으로 들어가 올라프와 크리스토프, 안나 그리고 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엘사의 얼음성을 구경해 볼 수도 있고 엘사가 부르는 레릿고를 들어볼 수도 있죠. 보트가 갑작스럽게 뒤로 가는 구간, 하강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얼굴 표정이 자유자재로 변하게끔 만드는 기술로 인해 다른 놀이기구와는 달리 생동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기 공간에서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오큰을 찾아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참고로 겨울왕국 관련 놀이기구는 홍콩 디즈니랜드, 파리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시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1위 테스트 트랙. 역시 엡캇 테마파크니까 있을 수 있는 독특한 놀이기구입니다. 바로 자동차에 대한 놀이기구인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스릴이 함께 있는 꽤나 재미있는 어트랙션이죠. 우선 대기 공간에서는 나만의 차량을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 볼 수 있죠. 그 후에 그 차량을 토대로 테스트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테스트 과정을 탑승하는 내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어트랙션의 스토리인데요. 능력, 효율성, 민감성, 파워 등의 항목을 차례대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중 파워 항목에서 엄청난 속도로 급발진하면서 외부로 차량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의 스릴이 엄청나죠. 탑승 후에는 내가 디자인했던 차량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고 나쁜지 점수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엡캇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독특한 놀이기구입니다. 엡캇은 전반적으로 이외에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월드 쇼케이스 테마 구역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구역에도 체험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드와 공연 위주로 탑10을 뽑아봤네요. 에프컷은 현재 파크 곳곳이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 중입니다. 새로운 놀이기구도 상당히 많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테마의 실내형 롤러코스터와 메리 포핀스 체험형 어트랙션 그리고 라따뚜이 다크라이드 놀이기구도 오픈을 할 예정인지라 곧 탑10 놀이기구 순위에도 큰 변동이 올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한 에프컷 탑10 놀이기구와 공연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가장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디즈니 월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탑10 영상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이러한 재미있는 테마파크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